앞으로는 살균제의 안전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와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QR코드 표시 시범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범사업은 39개 종류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. 참여 업체 현황은 인터넷 초록누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